안녕하세요. 황사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생강 발효식초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이제 대답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만은 이제 똑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생강 발효식초 이제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생강을 발효를 해가지고 식초가 된 게 생강 발효 식초죠. 그러면 생강을 가지고 발효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자, 생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믹스기로 갑니다. 뭐 믹스기로 갈든 아니면 뭐 칼로 썰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생강을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물 좋고 공기 좋을 때는 이제 어디든지 좋은 균들이 있다 보니까 생강 자체에도 좋은 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땅에 농약 뿌리죠, 비료 쓰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환경도 이제 공해 세상이다 보니까 환경도 안 좋죠. 그러니까 생강에 아주 건강하고 실한 그런 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놔두다 보면 이제 좀 잘 문드러지고 자체적으로 발효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생강을 발효할 수 있는 종자균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황세란 유인균 는 생강을 발효시킬 수 있는 종자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생강이 그 세하는 게 있죠. 이게 향균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발효 종자균은 많습니다. 뭐 누룩도 발효 종자균이고 효모도 발효 종자균이고 그다음에 유산균도 그저 마트에서 파는 그 야구르트 그것도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그 술 만들 때 쓰는 이제 황국균 이것도 전부 발효 다 종자균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균들은 조금 이제 이 생강의 새하는 이제 그 향균력에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조금 발효하다가 말고 뭐 중간에 이제 발효가 중간에 잘 안 되고 그러면 발효를 실패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유인균은 굉장히 실하다 보니까 생강을 이제 생강의 그 향균력을 충분히 이겨냅니다. 그래서 생강을 믹스기에 갈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물을 넣고 그리고 유인균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유인균을 유인균이 발효를 잘하기 위해서 유인균이 필요로 하는 당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한 20브릭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브릭스 정도 당도를 맞춰주고 유인균을 넣으면 1차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강 그 가랑개에 물에서 막 완전히 한 2, 3일 안에 그 화산처럼 막 일어납니다. 아주 경이롭죠. 그게 한 3일, 2, 3일 정도 일어나다가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되고 쫙 합니다. 이제는 뭐 정말로 뭐 호수처럼 잔잔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도 그 안에서는 이제 미생물들이 계속 발효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있으면 아주 맛있는 생강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강 발효 식초라는 거는 1차 발효가 일어나고 두 번째 반드시 맛있는 술이 돼야 됩니다. 생강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술이 아주 맛있게 되고 나면 이제 그걸 그릇망에다 걸어가지고 다시 이제 식초가 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공기도 통하게 해주고 뭐 쪼쪼쪼 해가지고 이제 초산 발효를 진행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너 달 놔두면 그 후에 이제 초막이 생깁니다. 그거 좀 그다주고 또 생기면 그다주고 생기면 그다주고 이렇게 조금 흔들어주고 이러다 보면 아무리 늦어도 한 6개월 안에 아주 맛있는 생강 발효 식초가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생강을 발효해서 생강 발효 식초를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생강을 이렇게 칼로 썰었습니다. 뭐 끝까지는 비슷합니다. 뭐 믹스로 갈았든 어떻게든 비슷한데 거기다가 마트에서 사가지고 생강 식초 있죠. 식초를 거기다 부었습니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부글부글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떠먹으면 그게 이제 생강 식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발효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생강 우란 식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강을 우린 식초. 예. 뭐 아무리 2주가 지났다 해도 2주 동안 생강을 우린 거지 그게 생강 발효 식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6개월 정도 놔뒀다 그럽니다. 그러면 생강을 6개월 정도 놔두면 그건 생강 발효 식초가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생강을 오래 우린 식초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년 정도를 놔뒀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생강에다가 마트에서 산그 식초를 부부가 1년 동안 놔뒀다는데, 그거는 생강을 더 오래 우린 식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래서 그 생강 발효 식초라는 거는 일단은 종자균을 제일 처음에 사용을 해서 1차 발효가 일어나고, 두 번째 아주 기가차게 맛있는 술이 되고, 그 다음에 맛있는 발효 식초가 되는 이 과정들을 거쳐야지 그게 정상적인 이제 생강 발효 식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는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가 잘 됩니다. 근데 생강은 보통 이렇게 늦가을에 나오고 또 겨울 동안 이제 발효를 하는 이제 그런 종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열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발효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래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열을 이제 유인균이 발효를 잘할 수 있도록 열을 유인균이 좋아하는 온도가 한 30도에서 38, 8도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사이 온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온도를 맞춰주면 당연히 발효가 잘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온도가 아니래, 그거보다 좀 낮다 그래도 발효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느리게 발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발효를 물론 빨리 해가지고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천천히 뭐 느리게 해가지고 느린 발효도 좀 나름대로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느리게 발효하게 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또 깊어지죠. 그래서 그런 또 멋도 있습니다. 그 우리 옛날 조상들은 땅에다가 뭐 파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선한 데다 놔두고 해가지고 아주 장기간 이렇게 발효를 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다 구석에 처박아놨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막 기가차게 맛있는 그런 식초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전부 느린 발효의 하나죠. 그래서 날씨가 차갑다 해가지고 발효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차가울수록 발효가 느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보통 이제 생강 발효 식초를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따뜻한 데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집안에 보다 보면 좀 양지 바르고 따뜻한 데다가 놔두면 발효가 잘 되죠. 그렇다면 햇빛을 이렇게 바로 비출 필요는 없고, 조금 따뜻한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탄소 매트를 씁니다. 예, 탄소 매트로 해가지고 이제 열을 주면 이 전기요금도 별로 안 나옵니다, 탄소 매트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헌옷들 있죠? 헌옷들, 이런 걸 이제 좀 둘지 가지고 좀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좀 따뜻하게 해주면 훨씬 더 발효가 잘 된다, 이래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발효를 할때 당을 아까 쓴다 그랬는데, 이제 설탕 쓰면 되는, 설탕 물론 써도 돼요. 근데 설탕은 가공한 당입니다. 그래서 설탕보다는 원당을 사용을 하면 더 좋죠. 원당은 가공하지 않은 설탕입니다. 마트 가면 유기농 설탕 이렇게 이제 보통 나오고, 아니면 원당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에 치면 살수 있습니다. 일반 설탕보다 가격이 더 쌉니다, 이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걸, 발효할 때는 원당을, 가공하지 않은 설탕을 쓰면 발효가 더잘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조청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조청은 한번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조청을 쓰면 좋기는 좋은데, 조청을 잘 만드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못 만드는 그런 조청보다는 차라리 원당을 쓰는 게더 맛도 좋고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생강에다가 식초를 부어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우리고 저장을 하는데, 그러면 술을 부으면 안 되느냐, 술 부어도 됩니다. 생강에다가 술을 부으면 이제 발효 술, 생강 술이 되는 거죠. 그것도 실제로 아까처럼 이제 그 이렇게 인위적으로 발효된 그런 술이 아니고, 생강에다가 술어 생강을 술에 우란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식초에다가 생강 우른 거하고 똑같이. 그러면 물을 부으면 안 되느냐, 물은 이걸 장기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해버리죠. 생강 자체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쓸 수가 없는데, 술로 우라도 되고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뭐 생강청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전부 우란게 되죠. 그쪽은, 이쪽은 우란게 되고, 진짜 생강 발효 식초라는 거는 종균을 사용을 해서 1차 발효가 막확 일어나고, 두 번째 반드시 발효 술이 되고, 그 다음에 발효 식초가 됐었을 때 그걸 우리는
생강 발효 식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균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초산균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식초가 된다든지 효모가 활성화돼 가지고 뭐 저기 발효술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산균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시커먼 맛, 맛있는 맛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균들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균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온도를 잘 맞춰주면 물론 좋은데 그게 우리 가장 집에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못 맞춰주더라도 막 어지간하면 따뜻한 데 놔두면 어지간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조금 늦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효식초, 생강 발효식초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종균을 사용을 해서 1차 발효가 확 일어나고 두 번째 반드시 발효술이 되고 그 다음에 발효식초가 가야지 이게 진짜 생강 발효식초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에 보면 이제 흑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고 그건 좀 이제 빈촌입니다. 그 다음에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촌입니다. 근데 거기에 똑같이 마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흑인이 많은 사는 지역에는 이제 그 마트에서 나온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식초가 잘 팔립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발효한 이제 이 특히 그 이태리 명품 식초인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에 25년 동안 발효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죠. 뭐 요 뭐 250g에 뭐 25만 원, 뭐 30만 원 이렇습니다. 이태리 명품 식초는. 그래서 이제 백인이 많은 사는 이제 부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발효시킨 고가의 그런 발효식초들이 되게 많이 팔리고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식초에 그 마트에는 이제 고가 식초는 잘 안 팔리고 요 이제 보통 공장에서 만드는 그 식초가 많이 팔린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뭐 품질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건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장에서 이 주정에다가 초산균으로 이렇게 며칠 만에 만드는 그 식초하고 정상적으로 막 이 6개월, 7개월, 1년씩 이렇게 쭉 발효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만드는 발효 식초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이건 시간적인 문제, 뭐 공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걸 또 관리하기 위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품질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중국집에서 주는 그런 식초나 이런 거는 잘 안 먹습니다. 먹고 나면 이상하게 또 속도 좀 쓰리고 뭐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발효 식초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게 지금 생강 발효 식초입니다. 요거를 이제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부어가지고 평소에 마시면 아무래도 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강 식초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